자, 오늘은 우리 페티병으로 만드는 예쁜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생수 마실 때 사용하는 페티병이 있습니다. 이게 500ml짜리인가요? 한 500ml도 안될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타로 밑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부분, 15cm 정도 되는 부분을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낸 요 위에 부분을 카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칼질을 해서 이걸 널찍하게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낍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밑에까지 아주 짧아졌죠? 손한뼘 정도 넓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것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한 밑에서 한 7cm 정도, 한 8cm 이 정도 되는 자리를 카타로 이렇게 잘라서 반 정도를 잘라내요. 이쪽이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전지가이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밑으로 깊숙이 잘라내야 돼요. 이거는 카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전지가이를 써야 돼요. 가위도 안 돼요. 엄청 이게 단단합니다, 밑에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송곳 같은 거 뭐든지 삐죽한 거면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밑에서 한 3cm 정도 되는 부분, 맨 밑에서는 5cm 되는 부분, 왼쪽으로 하나 구멍을 뚫어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하나를 구멍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됐어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를 한 5cm 정도, 이렇게 5cm 정도, 이게 높이는 한 3cm, 옆에도 4cm 정도,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면 딱 이게 턱이 되는 거죠, 턱. 이것을 카타로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동그랗게 이걸 잘라서 이렇게 구멍이 좀 깊이 안 들어가면은 손으로 뜯어내서라도 이게 구멍을 이렇게 깊이 만들어 주셔요. 조금 너무 구멍이 뻥 뚫리면 안 되고 이런 플라스틱 파이프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 있느냐 하면 철물점에 가면 팔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에서 한네칸 정도 한 2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요. 자, 이제 이 글루건이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요 속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글루건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글루건으로 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 철사가 한 25cm 정도, 철사를 한 25cm 했는데 이 끝이 좀 날카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이 제일 좁은 면이 있어요. 이 끝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으로 찌르는 겁니다. 수평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벤치로 이렇게 90도를 꺾습니다. 이쪽도 스펀지에 딱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꺾습니다. 아주 잘 꺾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세요. 한 바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스펀지를 완전히 안 보이게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사가 삐쭉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철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아까 구멍을 뚫었던 그 구멍 사이로 구멍으로 이 철사 두 개가 들어가서 자, 이게 인형이 입이 되는데 자기 손에 맞게끔 길이를 잘 조정해 가지고 뒤를 이렇게 꺾습니다. 90도로. 너무 긴 거 남는 부분은 잘라 버리시고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움직여보고. 아,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꺾여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지지대를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철사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갈 부분 한 3cm 정도. 자, 이게 철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요것하고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자기가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딱 대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대고 먼저 이 위에를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테이프를 잘라서 요 밑에 부분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이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네, 인형 고정해서 인형이 이게 이렇게 꺾여지지 않도록 앞으로 꺾여지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인형이 잘 움직이는가 확인해 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좀 약하다 싶으면은 이제 윗부분을 조금 좀 이게 더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입이 좀 더 많이 움직이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대줘서 인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비어 있는 부분을 뭘로 채우면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이 스펀지 같은 거나 뽁뽁이 같은 걸로 이 속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쑥쑥쑥쑥 집어서 뭐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어 줘도 상관없어요. 종이. 이게 스펀지가 없다 그러면 종이 같은 걸 집어넣어서 안에를 꽉 채워주면 좀 튼튼한 인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딱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뒤에 붙이면 예. 자,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턱을 좀 이쁘게 깎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턱이 좀 모가졌잖아요. 이렇게 깎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턱이 너무 이상하지. 네모 턱이면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 잘려진 부분은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시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위에도 약간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또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 아이씨. 이렇게. 아, 이뻐. 예, 이뻐요. 자, 이제 코를 만들어주는데,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지테이프를 한 10cm 이상 잘라가지고, 자, 이 코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예,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서, 이렇게. 억지로 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사람의 코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화에 나오는 코처럼 그냥 대충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쁜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다가 클레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클레이.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한 오리알보다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그리고 널찍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넓게 하듯이 요 위에다가 그대로 한번 붙여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코를 이렇게 만져주셔요. 윗입술 부분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형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입니다. 옆에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셔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이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인형이.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있어. 울퉁불퉁한 부분을 반질반질하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시면 많이 만져줄수록 부드러운 피부가 되지요. 많이. 지금 이제 아랫입술을 붙여도 되는데 윗입술을 만들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넉넉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안 넉넉하시면은 앞에 이 밑에 아랫입술도 붙여주시는데 위아래가 들러붙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위에 게 말랐다고 가정하고 아래 거를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이 스펀지 같은 거를 안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위아래가 들러붙는 걸 미리 방지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스펀지 같은 걸 하나 집어넣으면은 위아래가 달라붙지가 않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번 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귀 너무 큰 것 같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면 더 팽팽해지면서 이제 주름살 같은 게 좀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다 말렸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인형을 가지고 다 말린 인형을 가지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부직포 하나를 한 15cm, 한 6cm 이렇게 해가지고 길다랗게 만들어서 반을 접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입 모양을 이렇게 해서 입 모양을 한번 만들어줘요. 이걸 여기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붙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달라붙어. 네.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 아래도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달라붙게. 멀리서 볼 때 이 빨간 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면 잎이 움직이는 게 확실히 보이겠죠. 이제 여기 구멍이 여자로서는 이게 이렇게 어떤 땐 너무 구멍이 넓다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이런 스펀지 하나를 납작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손이 훨씬 안정감이 있고 아프지도 않고 좋아요. 그럼 이 안에다가 글루건을 이렇게 뿌려준 후에 이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은 어떻게 하느냐. 눈은 눈을 붙일 때는 이런 걸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문구점에는 없고 이제 도매 문구점 유치원용 본 파는 데 가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붙이면 이게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글루건으로 붙이시면은 예, 이상하게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본드로 붙이는데 유황이면은 눈이 멀리서도 확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매직으로 이렇게 눈을 해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눈 쌍꺼풀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글루건으로 하면은 이게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본드를 살짝 붙여주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해줘야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서도 눈이 조금 좀 이쁘게 확 뜨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썹도 매직으로 그냥 그림은 간단한데 그거보다도 더 좀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은 검은색 헝겊이나 검은색 부직포를 잘라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 검은색 헝겊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동그랗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눈썹을 붙여주는 거예요. 글루건유로 하면은 떨어지더라고요. 또 오래 지나면은 얼마 지나면 떨어져요. 신기한 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본드 로그비 필리핀에서는 로그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눈썹이 강렬하죠. 이게 검은색 부직포나 검은색 헝겊으로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 머리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털은 요거 이제 머리털을 잘 붙이는 법은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여자를 좀 만드는 건데 요런 이제 머리털 천이 있습니다. 헝겊 요런 거 이제 요렇게 하면 여자가 되죠. 어디 가면 이걸 살 수가 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도 털 원단 하고 치보면 이제 좀 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면은 이제 그 요런 그 털 원단만 파는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 본드로도 해도 되고 좀 더 확실하게 붙일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귀가 없어도 오히려 여자를 만들 때는 귀를 안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얼굴이 됐어요. 자 이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한쪽을 붙이고 또 한쪽을 이렇게 붙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잘라내면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고 위에 붙이고 옆에 이렇게 붙여요. 이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고 양쪽의 털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의 털을 모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각 난 거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이렇게 뒷머리가 되는데 이게 물감을 이렇게 해서 잘 섞어가지고 얼굴 빨그스름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좀 연한 걸로 이렇게 자 이제 머리털이 너무 산발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선발한 거를 물풀로 이렇게 빗어주는 거예요. 물풀로. 그렇죠, 물풀. 예. 문방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뭐 헤어스타일이 영,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손을 만들겠습니다. 손은 요거 요 11cm짜리 두께의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한 10cm 될까? 한 8cm 한 6cm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자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손이 되는 거예요. 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거를 살짝 발라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찢긴 다음에, 말라붙기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둘둘둘둘 말아요. 양손이 되는 거야, 양손이. 그 다음에, 옷은 예쁜 색깔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쁜 색깔로. 이걸로, 옷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목 위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글루건을 붙인 후에, 위에만 딱 붙여요, 위에만.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 뒤쪽에다가도 이렇게 글루건을 발라주시고 뒷면도 이렇게 벌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왼손은 왼손에 끼는 거야. 이렇게 왼쪽 팔목에 쏙 끼어요, 끼어. 오른손은 오른쪽, 이거 네, 전부 저기 제가 재봉질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글루건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글루건으로 그래도 괜찮죠? 글루건으로 했는데도 이게 아주 재봉질한 것 같아요. 이게. 글루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요 팔 소매 속으로 살짝 이렇게 글루건을 집어넣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살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예쁜 여자 인형이 이렇게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비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손을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 이마가 요 머리털 요렇게만 더 해주면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글루건을 해주고 이렇게 약간 좁은 털을 안쪽으로 밀어줬더니 앞머리가 이렇게 조금 이쁘게 앞머리가 있으니까 훨씬 좀 낫죠.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뭐 물풀 안 붙여도 될 것 같네.
이렇게 이쁘게,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또 토끼도 만들 수 있어요. 토끼. 이건 제가 토끼 만든 건데,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토끼.